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4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녹취록. 요즘 뭐 여기저기 녹취록이라는 형태로도 녹취록을 뭐 단독 입수했다 이런 형태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녹취록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취재를 하고 실제 녹취록의 일부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일 형태로 입수를 해서 어저께 제가 상당 부분을 읽어봤는데 대부분을 이제 훑어봤다고 하는 게 정확한 얘기죠. 읽어봤는데 뭐 별별 얘기가 다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만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2020년 10월 26일 거기다가 이렇게 장소 시간 뭐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그 정영학 회계사 이 녹취록이 다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씨가 때로는 김만배 씨를 만나고 때로는 유동규도 만나고 때로는 또 같이 만나고 또 뭐 이성문이라는 사람도 만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여튼 그 만난 사람이 뭐 둘 또는 셋 또는 넷 이 정도까지가 돼 있고요. 뭐 골프 치면서 뭐 클럽하우스에서도 만나고 전화하면서도 또 녹취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정영학 녹취록인데 이거는 제가 입수한 거는 대략 한 A4용지 기준으로 따지면 한 6, 700장 분량입니다. 녹취를 풀으니까 그 정도의 분량인데 2020년 10월 26일 판교 요거프레소 이렇게 돼 있고요. 김만배 정영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정영학 씨가 이 녹취록을 보기 좋게 그렇게 편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해서 요 장소가 어디다 뭐 이런 거를 그 여기를 보면 전부 다 이제 뭐 로비를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또 뭐 그랬더니 뭐 정영학 회계사가 김만배 요건 정영학 회계사하고 김만배 씨하고 둘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뭐 거물을 얘기하면서 전직 장관 이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어우 대단해요 형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로비를 어디에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뭐 손 써놨고 여기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썸네일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이는 유한기가 손 쓰면 되는 거고 재창이는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재창이라는 사람은 우일의 신도시 사업 시행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동규 씨한테 뭐 뇌물을 주었다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뇌물을 준 거를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남욱 변호사를 협박해서 120억 이상을 받아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 대화록에서는 뭐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오갑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정재창 씨가 계속해서 협박을 하니까 그럼 이 돈을 남욱 변호사한테 협박을 하니까 남욱 변호사가 이 돈을 자기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이제 김만배, 정영학 이렇게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 김만배 씨가 이제 거기도 또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형이 뭐 제일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형이 일부를 부담해야 되고 이런 대화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래 그러면 네가 60하고 뭐 내가 뭐 얼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그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가지고도 갈등이 있었던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대장동 녹취록이 나타나게 된 갈등의 배경에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갈등이 가장 기초가 돼 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김만배 씨가 이재명이는 유한기가 손 쓰면 된다. 유한기 잘 아시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김문기 처장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 위에 급 이분도 극단적 선택을 했었죠. 억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김만배 씨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연결고리가 유한기 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유한기가 손 쓰면 되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건 완전히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로비는 유한기 씨가 맞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왜냐면 이게 전부 다 로비 얘기 뭐 이런 거 하던 중에 나온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제가 또 입수한 문건 중에 보면
천화동인 1호는 이제 이게 유동규 씨하고 얘기하는 과정입니다. 유동규, 정영학, 김만배가 얘기하는데 천화동인 1호는 남들은 네 걸로 알아. 유동규 걸로 알아. 그건 내 거 아니라는 걸로 알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 너희들한테 로비 자금 얼마 썼다고 얘기도 안 하잖아.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보면은 며칠 전에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거하고 유사합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일보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일부 겹친다. 이런 얘기, 제가 입수한 그 대장동 녹취록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장동 녹취록이 이제 여기저기에 보도가 되는데 대장동 녹취록의 전체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정영학 회계사가 19개의 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아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그게 아니고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거는 한 130개 정도의 녹음 파일이 된답니다. 130개 정도. 그러니까 130장면 정도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번 뭐 어디 가서 뭐 노래방에서도 녹음하고 뭐 커피숍에서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판교 요거프레소 이거는 커피숍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클럽하우스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전화통화도 녹음하고 이렇게 된 그 녹음에 그거 한 건을 한 덩어리로 본다면 그런 게 130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중에 이재명 후보 검찰이 조사 안 했죠. 정진상 씨는 그냥 뭐 형식상 조사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조사 안 했으니까 그 사람들 관련한 그 녹음 파일은 재판부에 제출 안 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130개의 녹음 파일을 검찰이 다 풀었는데 이 풀은 것이 풀은 것 중에서 자기들이 기소한 사람 것만 재판부에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근거 자료로. 그게 녹음 파일 한 19개 분 정도 된다. 정확치는 않지만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그 녹음한 거는 덩어리가 13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기소한 사람의 그 기소 근거가 되는 파일을 푼 것이 19개 파일을 풀었다. 그러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 많은 대장동 녹취록은 그 19개 파일을 푼 녹취록의 일부분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체는 얼마나 될까요? 글쎄 뭐 2,000쪽이라는 얘기도 있고 3,000쪽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19개 파일을 푼 녹취록이 그중에 제가 한 6,700쪽 정도를 입수를 한 거고요. 그리고 한국일보도 뭐 6,700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하고 하여튼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JTBC가 요새 부산저축은행 어쩌고저쩌고 보도하는 거 있죠. 이거는 제가 입수한 파일에는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근데 소문에는 JTBC는 녹취록을 입수한 게 아니고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고 지금 소문이 나 있습니다. 언론계에. 그러면 녹음 파일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정영학 회계사하고 검찰만 가지고 있습니다. 딴 사람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음 파일을 JTBC가 절반쯤 입수했다. 130개 중에 절반쯤 입수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정영학 회계사가 줬든가 아니면 검찰이 줬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줬다고 제가 표현하는 게 좀 애매한데 입수를 했든가. 그러니까 검찰 아니면 정영학 회계사한테 입수를 했을 것이다. 그런 것이고 오마이뉴스도 캡처본 같은 걸 이렇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뭐 집을 뭐 김만배 씨하고 뭐 집을 어떻게 사주는 애, 마는 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그 집을 뭐 그러면 그쪽은 양도소득세 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치 그게 윤석열 후보 아버지의 연희동 집을 김만배 씨 누나가 샀죠. 19억에 샀습니다. 그게 시가는 당시 21억쯤 되는데 그걸 깎아서 19억에 샀다는 건데 그게 마치 우연이 아니고 굉장한 무슨 그 사전에 무슨 기획이나 내지는 내통, 뇌물 뭐 이런 거와 연관이 있는 듯이 오마이뉴스가 캡처본을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캡처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어디에도 연희동 집이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연희동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도 다 읽어봤더니 연희동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김만배 씨 누나가 집을 그 후에도 여러 채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 채 산 것을 어떻게 차명으로, 그러니까 누나 이름으로 해주느냐, 오히려 그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치 연희동 집을 사주는 걸 모의한 것처럼 그것만 캡처를 해서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걸 보면 오마이뉴스는 녹취록 전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열린공감TV, 한겨레 이런데도 캡처본이 나오는 거 보면 별로 그렇게 전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런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이건 녹취록이 아니고 녹음 파일, 지금 언론계 소문으로는 JTBC인 것 같고, 근데 거기는 주로 부산저축은행 거를 주로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은 윤석열 후보 공격용으로 지금 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월간조선도 일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쭉 요새 뭐 녹취록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그거고, 한국일보가 일부 가지고 있고, 아마 이런 정도가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저도 한 6,700쪽 된다고 했죠? 이게 총 한 2,000쪽 설이 있고 3,000쪽 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일부만 입수한 거잖아요. 다른데도 다 일부만 입수한 겁니다. 그럼 왜 일부만 입수하게 됐는가? 물어봤더니 이게 자기한테 불리한 거. 그러면 이걸 누가 가지고 있는가? 아까 이제 녹음 파일은 검찰과 정영학회계사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재판에 넘어간 사람들, 정영학회계사 본인, 김만배 씨, 남욱, 그 다음에 정민용 씨도 변호사죠. 요렇게 네 사람이 지금 재판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변호인들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재판에 넘어갔으니까 기록 복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부분은 빼고 유리한 부분만 자기네들과 가까운 기자들 이런 쪽에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거를 쭉 보면 저한테 그거를 준 사람, 그 사람한테 불리한 내용은 없습니다, 거기. 그리고 막 페이지가 어떤 때는 건너뜁니다. 아마 거기에 불리한 내용이 들어갔겠죠. 그렇게 보면 다른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 제공한 사람이 불리한 내용은 빼고 제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합리적 추정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재명 후보 관련한 그 녹취는 거의 이 사람들한테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왜? 이재명 후보는 아예 재판에 넘어가지도 않았으니까. 안 넘겼으니까 검찰이. 조사도 안 하고. 그러면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뭐 좀 꽤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부분은 검찰이 들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를 조사도 안 했으니까 검찰이 그걸 넘길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이 들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왜 들고 있을까요? 거기서 바로 친정권 검찰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게 이재명 후보까지 조사하면은 이재명 후보도 재판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다 이제 이재명 관련된 것도 풀어서 다 재판에 넘겨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뭐 이 선거는 하나마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도 이 대장동이 윤석열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어찌 보면 마타도어인 데다가 뒤집어 씌우기죠. 그렇게 자신 있으면 특검을 해야 되는데 왜 작년 9월부터 특검을 반대했죠? 그리고 대선 전에 결론이 안 나는 시점이 되는 11월 말에 가서야 특검하자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또 특검 협상에 임하지를 않고 있죠? 그것만 봐도 대장동을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거는 뭐 명백해지고, 그리고 제가 여기 얘기했듯이 보니까 김만배 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유한기 씨를 중간에 놓고서 연결고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로비 얘기를 쭉 하다가 지금 나온 얘기니까, 그런 거 등등으로 보면, 그 다음에 대장동이야말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총설계자 아닙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현재 나오는 대장동 녹취록, 이거는 각각 이 재판에 넘어간 피고인들이 각각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언론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부분 부분적으로 나와서 이게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용도로,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을 김만배 씨가 한 거는 틀림없고, 그것도 전부 배당금, 돈 얘기 이런 걸 하다가 아 우리가 했기에 망정이지.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배당했기에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돈 못 벌 뻔했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입수한 이 내용에 보면 빨리 큰 산을 넘어야지라는 표현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그 큰 산이라는 게 대선이고, 그리고 대선에서 대선 본격화되기 전에 빨리 이 대장동 사업을 마무리 짓자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거는 대선 때 이재명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가 드러날 가능성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역시 이 대장동 문제에 관해서 대장동의 주역들이 자기네들끼리 대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의 대선 도전 이거를 무지무지하게 의식했고, 그 다음에 의식하면서 이거는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유동규 씨한테 돈을 어떻게 주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입수한 대장동 국축에 주로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지금 나오는 거는 다 특정 피고인에 유리한 거 내지는 특정 대선 후보에 불리한 것만 지금 녹취록이라는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를 명확하게 아시고, 이거를 어느 한쪽 뭐가 툭 튀어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심각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못 된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언론 플레이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거의 기본은 친정권 검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친정권 검찰들은 이재명 관련한 것들은 지금 재판에 전혀 근거자료로 내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상황이고, 제가 오늘 뭐 한 6,700쪽 정도의 대장동 녹취록을 훑어본 그 소감과 그 내용 일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상세히 좀 더 뜯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게 결국은 지금 여기저기서 좀 부분 부분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어찌 보면 대부분 언론 플레이용으로 보인다. 진짜 이재명 관련은 아마도 지금 검찰이 들고 있는 법원에 넘기지 않고 들고 있는 자료 안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제 거를 제가 입수한 녹취록을 보니까 그게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를, 그러니까 뒷부분은 추정이죠. 이재명 관련은 지금 검찰이 들고 있고, 왜냐하면 그건 안 넘겼으니까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